이젠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들을 한 분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근데 저희 원래 학원이 과목당 두 분씩 계시고 또 1차 과목이나 여러분 계시죠. 근데 오늘 의학이론 하시는 김정자 교수님과 재물특종의 정영익 교수님, 해상의 김한 교수님, 차량구조의 박지열 교수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 분들 여러분들께 이제 좋은 예 말씀해 드릴 거고요. 그분들 이제 모셔서 학습 전략이라든지 어떻게 공부하라는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실 거거든요. 많이 경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유, 멀리서 오셨네요. 그리고 1등이시네. 예. 보험업법 책임 근제 자동차 대물 강의하시는 김강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광준이라고 합니다. 과목이 좀 많고요. 예, 그래서 첫 바따로 시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랑 파트너이신 우리 또박 선생님이 일 있으셨고 못 오시는 바람에 또 차량 선사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라고 하셔가지고 순서대로 먼저 1차 과목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제가 능력이 특출나서 모든 과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조금 다른 선생님보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예, 1차 이제 그 기본 강의는 한번 좀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보험업법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꼭 잘좀 설명해 오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예. 이상하게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시간을 최소화라고 해요. 다른 과목 더 하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업법은 그렇게 중요도가 높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합격의 당락을 좌우해요. 뭐냐면 평균을 올리는 과목이에요. 보험업법이. 예, 행정법이다 보니까 암기가 좀 따라줘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는 머리가 안 좋아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들 충분히 할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해서 지금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3, 4월 달에는 이제 보통 문제풀이 직전 모의고사 하는데 최대한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 아니고 이제 많이 노출 책을 많이 보거나 조문을 많이 보거나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뭐 그냥 공부하셔도 60점 넘깁니다. 보험업법은.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평균을 올려야 되죠. 예, 보험계약법이나 손해사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매번 판례나 또는 출제 범위가 계속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1차 합격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을 좀 고득점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뭐제 개인적인 생각은 80점만 넘기면 되겠죠, 뭐. 예, 저도 1차 92.5까지 받아봤거든요. 예, 미친 짓입니다. 그거 할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도 하시는 게 맞고요. 또 그거 할 시간에 2차 공부 같이 병행하세요. 그래야지 동차에 합격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업법 같은 경우는 학원 커리큘럼 따라오시면은 크게 무난하게 합격하는데 이제 문제 없도록 진행을 좀할 거고요. 다른 이제 1차 과목들은 선생님한테 좀 얘기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차량 손해사정사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학원에서 6년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차량 손해사정사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은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 신체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달라요. 똑같이 자동차 보험 약관을 이용을 하지만 이제 법리부터 해서 좀 다릅니다. 뭐 신체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선생님도 얘기하겠지만 자배법상의 운행자 책임 그거 하나로 시작해서 하나로 끝나요. 근데 조금 차량 대물 쪽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과거에 신체하셨던 분들이 또 차량을 좀 취득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거기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예, 근데 어려운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개념 배우시고 쉬운 개념으로 오시는 분들이 더 헷갈려해요. 예. 그래서 이제 차량대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출제자들이 조금 뭐랄까 타이트하게 점수를 줍니다. 채점 자체를 좀 타이트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데 문제화시켜서 많이 여러분한테 문제풀이 과정을 시행을 해요. 지금 기본 과정을 한번 그 마친 상태고 이제 1, 2월 달에 조금 늦으면 3, 4월 달에 이제 인강으로 촬영을 할 겁니다. 문제풀이를.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너무 수험생들이 외워요. 제가 드린 문제 외우다 보니까 시험장 가서 응용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좀 그런 응용력을 좀 높여가지고 좀 고득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다양한 방법을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차량 대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대부분 학원에서 똑같이 2차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모의고사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통 한 모의고사 실제 오프라인 강좌 받는 분들 중에 한30% 정도는 합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차량 대물 같은 경우 현재 작년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예정 인원이 100명이었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이 이제 보험사 근무하시는 분이 많이 합격하다 보니까 조금 그 일반 수험생들이 합격률이 저조해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합격하면은 취업 100% 됩니다. 예, 그거는 보장을 해요. 왜? 기존에 이제 대물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 중에 손사 취득생들이 거의 없어요. 지원자들 중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취업에는 좀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맡은 과목이고요. 오늘 구조 선생님이 많이 오셨는데 구조도 저는 강의는 하지 않지만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신체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아요. 의학하고 비슷해요. 투자한 것만큼 점수가 나옵니다. 구조는 이론이거든요. 구조면 정비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 준비하시는 분들은 구조에서 점수를 높게 받으셔야 돼요. 구조 점수 낮으신 분들 중에 합격하신 분들 극히 드물어요. 거의 뭐 합격생들 보면은 구조에서 60점 이상 안 나온 분이 없을 정도예요. 뭐 저희 학원에서 합격하신 분이 80점대까지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근데 그분이 간신히 턱걸이로 합격하셨어요. 네, 평균이 워낙에 높거든요. 차량이 한 50점 중반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 쪽에서 좀 시간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자동차 공학을 모른다. 네, 자동차의 자자도 모르시는 분이 와서 붙어요. 믿고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박 선생님 강의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한 기초부터 그 고난이도 문제까지 다 잘 하시니까 믿고 하시면은 뭐 충분한 합격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혹시라도 예, 차량 손사 관련돼서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추가적으로 있으시면은 학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은 뭐 저희들이 답변 드릴 거고 정 진짜 나는 시간을 내서 상담을 받고 싶다. 예, 그럼 학원 쪽에 얘기를 하십시오. 그럼 저희 강사분들하고 연결시켜 드리니까 뭐 아무리 강사분들 다 현직에 있어서 바쁘거든요. 해도 뭐 그런 상담 전화는 얼마든지 받습니다. 평소에 전화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거 구애받지 마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까지 차량 손사고요. 예, 이제 마지막 이제 신체 손사 2차 책임 근제 하고 있는데 뭐 이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을 할 때 예, 제 과목 조금만 하십시오. 예, 저 인간 이상하네. 저 사람 이상하네. 얘기하실 수 있는데 책임 근제 같은 경우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시간 투자를 적게 하셔도 되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계산 문제가 한 50% 차지합니다. 지급보험금 계산 문제가 한 50% 차지를 해요. 이 계산 문제라는 거는 어느 정도 딱 틀에 잡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반복을 별로 안 해도 돼요. 틀 잡을 때까지만 고생입니다. 예,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설 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틀 잡을 때까지만 좀 고생하시면은 뭐 약술 문제는 그렇게 뭐 암기한다? 예,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인 약술은 개념은 도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뭘 한다? 의학 이론 공부하세요. 예, 그게 여러분들 합격의 길입니다. 예, 아까 잠깐 우리 예, 뭐 합격생 떴는데 아, 개인적으로 좀 그렇더라고요. 책임근제가 제일 낮아 점수가. 예, 예. 근데 이제 이건 브레타 문제가 좀 나와가지고 좀 그런 거고 제가 기억으로도 그분 모의고사 정도는 잘 나왔어요. 모의고사 정도는 잘 나왔는데 제가 또 계산 문제 같은 경우 별도로 내보면은 계산 문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높게 나왔는데 그 제 기억이 맞다면 1번 문제부터 흔들려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나올 거다 나올 거다 나올 거다 강조를 했거든요. 목에 핏대 세우고 했는데 그 문제부터 이제 약간 삐끗하고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좀 잘 나온 편입니다. 왜? 시험장 가서 1번 문제 흔들리면은요. 예, 여러분들 집에 가셔야 돼요. 진짜. 뒷문제가 안 보여요. 저도 예전에 한번 시험 볼 때 답안지가 하얘요. 아 죄송해요. 시험지가 하얘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게끔 머리가 하얘집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하면요. 예. 그럴 때는 깊은 심호흡하고 이제 해야지만이 헤쳐나가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좀 잘 나오신 편이에요. 그래서 뭐 그 학원에 보면은 그래도 적어도 책임근제가 발목 잡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 학원에서 이제 과정 다 거치신 분들 중에 극히 드물고 저는 처음부터 학원에서 강의할 때 항상 좀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계산 문제에 포커싱을 맞춰서 준비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믿고 과정하시면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배신하잖아요. 내년도 여기 없을 거예요. 그거는 뭐 공식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강사가 얘기하지 않은 거에서 문제가 나왔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왜? 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준비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믿고 하시면은 잘 좋은 성적으로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문 열고 들어가시면 좋아요. 제가
근무하는 이제 회사 자회사 직원이 올해 문 열고 들어가셨대요, 신체를. 문 열고 들어간 게 뭔지 모르세요? 수소각격. 예. 문 열고 들어갈 필요 없어요, 시험은요. 문 닫힐 때 발만 끼워놓으세요. 예. 발 끼워놓으면 우리는 같은 동점자들 합격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예정 인원보다 더 나오는 이유가 동점자들은 합격을 시키거든요. 예. 지하철 탈 때는 스크린 도어 닫힐 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아, 진짜 오늘 썰렁하다.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시험은 어때요? 발, 손, 몸, 뭐든지 집어넣으면 됩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문 닫고 들어가면은 기분 되게 좋아요. 수학교보다 기분 더 좋습니다. 왜? 거기서 미끄러지는 순간 1년을 더 고생해야 돼, 1년. 아니? 제가 아는 선배는 10년을 더 고생해도 아직도 합격 못하신 분 있어요. 한번 미끄러졌다고 내년에 된다? 보장 못 해요. 꼭 올해 문에 끼어서라도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다른 선생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말은 꼭 공감합니다. 문 닫힐 때 들어가라. 제가 그렇게 합격했거든요. 네, 기분 정말 좋아요. 예.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죠? 합격증에 나오는 번호 등수입니다. 나중에 합격하실 때꼭 등수 확인해 보세요.